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오늘은요, 립밤 중에서도 색이 있는 립밤, 틴티드 립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바로 믹순 립밤입니다. 믹순 비건 멜팅 립밤인데요. 아, 이거 비건 제품이고, 여러분 저 방금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건 립밤이라고 하면 뭔가 덜 부드럽다, 뭔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믹순 제품을 이렇게 색이 있는 제품도 사용을 했지만 색이 없는 제품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부드럽고 너무너무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데 비건 제품인지 몰랐어요. 오! 믹순 립밤은요, 너무 무르지도 않고요, 적당히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입술 왔다 갔다 하면 발색이 다 될 정도로 고발색이 되면서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인데요. 믹순 립밤은요, 무색도 그렇지만 이렇게 입술에 딱 발라보면요, 입술에 마치 글로스를 바른 듯하게 되게 탱글탱글하게 립 발색이 되는데요. 그게 입술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주거든요. 근데 보이는 건 이렇게 글로시하게 보이는데 막상 발랐을 때의 느낌은 끈적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고요, 그냥 발림성 좋게 쑥 발랐는데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드라이 로즈 컬러이기 때문에 말린 장미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립밤 제형으로 색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막 딥하거나 무겁게 발색되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틴티드 립밤은 개인적으로 핑크빛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요, 핑크빛 라인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가격은 4.1g에 12,0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겐저키 립밤입니다. 이 립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밤인데요. 이게 약간 두꺼운 종이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튼튼한데 부실한 느낌이 있어요. 부실한 거겠죠? 좀 더 신경을 써서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은은하게, 정말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향이 나거든요. 물론 이게 싫다라는 리뷰도 있긴 했는데 저는 이 향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 은은한 달짝지근한 향과 되게 은은하게 핑크빛으로 발색되는 이 색이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정말 애정하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립밤인데요. 겐조키 립밤은요, 덧바를수록 살짝 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진해지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여리여리한 핑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해져 봤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왔다 갔다 막 더 발라도 좋고요. 아, 근데 이 겐조키 립밤은요, 발라놓으면 시간 지나면 약간 입술이 착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은은한 핑크빛이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내 입술 색인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맑은 캔디 핑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어떤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도 다 사용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아껴서 사용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오늘 추천해드릴 립밤 제품들 중에서 가장 용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껴 쓰지 않고 팍팍 쓰려고요. 이 제품은 4.2g이고요 정가는 24,000원인데 그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20% 할인에다가 뭐 이것저것 또 할인 들어가면 뭐 17,000원대까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인할 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바로 설화수 제품입니다. 제가 틴티드 립밤을 사용하게 되는 거는 입술 관리하는 게 메인이고, 그런데 색이 입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틴티드 립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화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대가 돼요. 입술 색이 예뻤으면 해서 발랐는데 입술 보호까지 해주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사용하는 컬러는 4호 로즈 레드입니다. 이 컬러가요, 혜교 언니가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품절인데 물건이 보인다, 재고가 들어왔다 하면 그냥 사야 하는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색이 예쁜데요, 로즈 레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형광빛이 느껴지는데 입술에 딱 발라놓으면요, 피부가 확 화사해져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립밤 제형이기 때문에요, 피부에 발랐을 때 그 형광빛이 쨍하지 않고요, 은은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이렇게 틴티드 립밤이기 때문에 민낯에 바르셔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메이크업한 상태 위에 발라놓았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용량은 3g이고요 정가 4만원인데 한 대체로 10%에서 20% 사이 왔다갔다 하면서 할인 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할인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디올 립글로우입니다. 틴티드 립밤 하면 거의 디올 립글로우가 원탑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늦게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발림성, 발색 다 뭐 어는 거 빠지는 거 없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용하기가 좋은데 진짜 웃긴 게 저는 이 디올 립글로우 제품을요 정말 많이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그 카톡 선물하기로 되게 잘 서비스가 구동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제가 되게 선물을 잘 했는데 정작 저는 못 써보고 있다가 저도 작년에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디올이 주는 기쁨이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되는지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이 서울 스칼렛이라는 색인데요 약간 오렌지 레드 빛의 색이 발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핑크빛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렌지 레드를 내가 이렇게 좋아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핑크 계열도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향도 좋아요 약간 밀크 코코넛 향? 되게 포근한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가격은 4.2g에 45,000원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VDL 립밤입니다. VDL 립밤은요. 글로우 타입이랑 블러 타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글로우 타입이 좀 더 좋더라고요. 입술 주름이 많기도 한데 각질이 워낙 잘 일어나는 그런 입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우 타입이 더 각질들을 잘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우 타입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요. 2호 핑크 스파클인데요. 이거는 되게 은은한 핑크빛이 발색이 되는 립밤이에요. 거의 색이 안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발색이 되는데 짠!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은은한 핑크빛인데요. 근데 이게 더 빠른다고 해서 진해지지 않고요. 딱 요 색에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림 립밤이에요. 그래서 막 후루룩 바르기보다는 좀 섬세하게 예쁘게 이렇게 바르기 좋은 립밤이고요. VDL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VDL이 제품 패키지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프리몰드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패키지로 항상 패키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요 이렇게 패키지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아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 저만 그런 거겠죠?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하기도 좋고요 이 종이 케이스도 되게 선물하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VDL도 선물하기 실패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3.3g에 30,000원대입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할 틴티드 립밤은요 바로 어뮤즈 비건 립밤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그냥 솔직하게 패키지가 예뻐서 제가 들고 다니는 립밤인데요 어뮤즈 립밤을 사용할 때는요 단순히 화장품이어서 사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패션의 연장선으로 뭔가 뽐내고 싶고 꾸미고 싶을 때 그런 느낌까지 나한테 선사해주는 립밤이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요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핑크빛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어뮤즈 립밤은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광택이 강하지 않고요. 약간 투명한 로즈 핑크빛으로 발색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더 덧바르게 되면 조금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착색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밑에 바탕으로 깔아두고 틴트나 립스틱 발라놓으면 좋거든요.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물론 뭐 틴트 제품들처럼 착색이 확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원래 내 입술 색인 것처럼 이렇게 입술 착색이 딱 남아있으면 좋더라고요. 가격은 3.5g에 16,000원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틴티드 립밤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의 원픽은 아 너무 어렵다 아 이렇게 3개를 꼽아봤는데요 이 만약에 믹순이 핑크빛 계열이 있더라면 믹순을 원탑으로 할 텐데 핑크빛 계열이 아니어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이 두 개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쨌든 틴티드 립밤 립밤의 역할을 하는데 색이 있는 걸 골라야 하니까 저는 그럼 겐조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